코로나19가 7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4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최근 확진자 10명 중 1명은 재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 오늘 0시 기준으로 3,03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며 46일 만에 다시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후 2시 기준으로는 1,17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7차 대유행 조짐 속에 부산도 3천 명대를 기록하며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주 부산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646명으로 한 주 전보다 39%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1,088명으로 재감염률은 9.4%에 달했습니다. 확진자 10명 중 1명은 재감염됐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접종하거나 감염이 되어도 4개월이 지나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들을 대상으로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감염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동절기 추가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까지 대응할 수 있게 개발된 개량 백신으로 접종 효과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11일 시작한 부산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현재 인구 대비 2%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7차 대유행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예전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차 대유행 때는 최대 4만 2천 명을 기록했는데 8월 중순 6차 대유행 때는 최대 1만 3천 명으로 떨어졌다며 7차 때는 1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